그래서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청동기 시대 일단 도구들. 청동기하고 철기 쪽에. 중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있었다. 무기는 일단 뭘로 만든다? 무기는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타형 궁합 있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일단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금속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면요, 거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썼던 것이 거친 무늬 거울 있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그리고 높은 더 높으신 분들이 쓰시는 물건들, 제사용 도구들, 제기들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청동재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농기구는 뭘 만든다? 청동기 시대라도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반달 돌팔과 그리고 이제 바퀴날 도끼 같은 이름이 특이한 석기들 있었습니다. 자, 이전 시대하고 그래서 돌 수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까지는 웬만큼 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 구분하기 참 쉬웠습니다. 어떻게 일단 대표적인 주먹도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아직 도구가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가 짐작하다 보니까 개 시리즈의 도구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 시리즈의 최종판으로서 승배 찌를 개 있었습니다. 복습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 못하신 줄 몰랐네요. 자, 승배와 찌르기가 합쳐진 물건으로서 승배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 다른 재료들, 나무 막대기를 써서 창처럼 썼다라는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현기 시대로 가게 되면 돌로 된 것들. 네, 그래서 돌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돌 도끼, 돌삽, 돌락 등등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도구들이 있었니? 포기가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사시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이런 유물이 발견됐으니까 어떤 것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연계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유물. 바로 귀. 그리고 깨뜨로 뼈바늘까지 이런 도구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이렇게 주길 바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달라진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과연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식량 상태를 봤을 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식량을 어떻게 모았다? 사실 진화가 되겠으니까 거의 동물스럽게. 어떻게? 여전히 동물스럽게 채집과 그리고 이제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은 좀 인간다워진다. 어떻게? 식량을 키워 먹는 거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 그리고 이제 목축도 시작했던 것이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어떻다? 이것만으로 다 식량을 모으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전에 하는 걸 계속해서 딱 채집, 그리고 이제 사냥도 해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다리도 해주십니다. 이런 걸로 식량을 모았었죠? 식량 공급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모두 다 살짝 좀 배고파요. 식량 공급률 대략 한 70%로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똑같이 생산해서 나눠 먹는다. 그래서 일단 협동작업, 무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생활하고 추가로 어떤 것들 똑같이 나눠 먹는다. 무슨 사회? 원치 공산 사회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어차피 이동한다. 그러므로 막 짓는다. 막 집이었고 이미 곡물이라든지 바위 그늘 있으면 대충 살아요. 그리고 막 집이었습니다. 집은 사실상 어떻게? 지하. 땅 대충 파고서 안에 구겨 들어가 살았다라고 했었죠. 지하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은 조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지만은 여전히 공산사회 대략 식량은 100%는 채워 먹습니다.
아직 남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혈연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더 커졌어요. 혈연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C자가 들어가서 C족사회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원시공산사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거, 이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C뿌리고 튈 수는 없으니까 정착생활 한 군데 머물러서 살기 시작합니다. 얻어도 되지 않을까? 추워? 춥지 않지? 그렇지? 정착생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집을 조금 공들여 지었습니다. 막 짓지 않고요. 움집 계시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집의 특성을 갖다가 간단하게 그냥 반지하다 라고 기억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유적들 보통 이 동네에서 발견이 됩니다. 큰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질 겁니다. 자, 그럼 청동기 시대에도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집터부터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집터는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하기를 일단 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이 좀 더 붕들여지면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상가옥입니다. 그리고 집터는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사회시간이나 지리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짓기 가장 좋아하는 곳 네 글자로 줄여봅시다. 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데가 제일 살기 좋다? 겨울에는 얘가 있어서 바람을 막아줘요. 뭐가 있어야 될까? 산이 있어야 되고요. 산이 어디에? 뒤에 대산, 그리고 앞에는 물이 쫄쫄쫄 흘러야 됩니다. 대산 인수지역에 살면은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답니다. 이 물 못다 쓰게. 이 물은 왜 필요할까? 마실 물은 우물로 됩니다만 좀 많은 물은 농사짓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살기 좋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대산 인수지역에 살기 시작하는 건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신석기 시대 대산 인수에 안 삽니다. 아니 못 삽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최적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 큰 강가와 바닷가, 그리고 대산 인수의 차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임수에서 물은요, 그냥 개울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변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냐, 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강가나 바닷가는 사실 뭐가 없다? 큰 산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겨울철에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습니다. 사실 좀 춥겠죠. 그렇다면은 신석기 사람들은 왜 여기에 살아야만 했던 걸까? 얘네들은 여기가 좋은 거 몰랐을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춥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아야만 했던 거죠. 왜 그럴까? 위쪽에 답이 있죠. 위쪽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아직까지 농사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니? 말해 보시게 되면은 물고기 자리가 있죠. 자, 그래서 큰 강과 바닷가의 차이는 큰 강, 그리고 이제 개울 차이는 여기 살고 있는 물고기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농사가 완벽하게 다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고기 자리가 식량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수단이 되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커다란 물고기가 살고 조개도 많이 살고 있는 강가나 바닷가에서 사는 게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량이 이미 농사만으로 다 확보가 되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산인수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혹시 심화학습을 위해서 나는 유적 이름만 듣고 후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구분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전국에 다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 자, 그런데 일단 큰 강가나 바닷가, 오늘날의 큰 강가나 바닷가에는 주로 뭐가 있을까? 유적이 아니라 신석기 유적이 큰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데 오늘날의 큰 강가나 바닷가에 보통 뭐가 있을까? 대도시가 있습니다. 커다란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주요 유적 서울, 부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바로 옆에 김해, 부산에 있는 공항이 김해공항이죠. 그래서 이제 대도시 큰 강가나 바닷가 유적들이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은 사실 청동기를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후석기 시대 전에 얘기했죠? 몇 개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적들 몇 개, 뭐 경기도 연천 전공이라든지 뭐 충북 단양이라든지 그런 거 한 두세 개 정도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무료 공무원 시험까지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적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는 문제까지 해결이 됐죠. 그래서 결국 계산임수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농사가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사냥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걸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다섯 명이서 열심히 일하면 여섯 명 정도 명예살릴 수 있게 돼요. 식량이 이제 점점 사람들의 농사기술과 식량화학 방법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 순서대로 써볼까요? 일단 예, 생산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생산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쓸데없는 것들을 두 글자로 필요없는 놈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잉여라고 부르죠. 그 잉여가 여기 나옵니다. 먹고 남는 것,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다툼 끝에 예, 이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루 10시간 일하고 8시간씩 일하면 안 되나요? 모두 다 2시간씩 함께 쉽시다.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사이좋게 가지 못합니다. 결국 힘센 놈이 야! 니네 열심히 일해라! 나한테 받쳐! 이런 식의 관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걸 이제 계급이라고 부르죠.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자들, 지배계급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 당하는 애들, 피해자, P자 있죠?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배 당한다라고 해서 피지배계급이 발생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배계급이란 놀고 먹으면서 먹고 사는 애들, 그리고 이제 피지배계급이란 일하면서 먹고 살고 지배층들을 먹여 살리는 애들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동기 시대 이후에 발생한 계급은 오늘날까지 보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서로 간의 차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지배자들도 등장하는 것이 이때부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모두가 대부분 평등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리를 이끌거나 시종을 이끌 사람들을 신석기 시대까지 우리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었다. 지도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배자라고 불러줍니다. 지도자하고 지배자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병선에 있는 지도자신이 지배자신입니다. 지도자셔? 지금까지 세 번째 물어보는데 한 반에서는 병선생님은 지배자시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 지도자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병선생님은 지도자신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리더 되겠죠? 회장선거는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될까요? 지도자 뽑았더니 지배자 뽑았더니 이제 지도자가 더 낫겠죠. 그래서 권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권력이 없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지도자와 지배라고 지배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제 바뀐 것들 계급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시족에서 좀 더 나와서 이제는 보통 부족 사회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국가라는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늘어나게 했습니다. 전쟁이 늘어납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울까? 이 세상 모든 전쟁의 원인은 사실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 한 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기도 하죠? 힘. 힘. 돈. 돈이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데요 선생님, 옛날에 제가 역사를 봤는데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옆나라 왕이 자기 부인 뺏어갔다고 빡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대요. 자, 감정적인 이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돈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 만약에 왕이 자기 부인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안 하잖아? 그럼 아랫사람들이 왕을 우습게 봐요. 자기 권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분명히 부인 찾아오는 거 외에 얻을 게 분명히 있어야지 아랫사람들이 그래 전쟁하자 우리 뭐 좀 털어먹자 라고 하면서 따라옵니다. 아랫사람들이 얻을 게 없으면 왕 따라가지 않습니다.
왕 사실 생각해보세요. 왕이 권력이 세다라고 쳐. 자, 근데 누군가 가서 왕을 갖다 뒤에서 폭 찔러 죽여버렸어. 왕 끝이죠. 사실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허무한 거기도 합니다. 아, 왜 그렇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수업하다 보면. 그래서 모든 전쟁은 돈 때문이다라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역사상 이런 전쟁도 있죠. 종교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쟁.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이슬람 애들이 우리 키르기스스탄의 성지를 갖다 빼앗았다. 저거 되찾자. 성지를 찾아야 된다. 전쟁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 걔네들 이슬람 애들한테 이슬람 사기인들한테 빼앗긴 무역권을 되찾아오려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돈 대줘서 전쟁하기도 합니다. 다 전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이 돈 때문인데 생각해봅시다. 청동기 시대 전쟁이 늘어난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석기 때 사람들 전쟁 잘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 다 똑같이. 결국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신석기 시대 전쟁하는 걸 한번 예시로 볼까요? 신석기 시대 전쟁을 한대요. 일단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으면 유리할까? 무기가 좋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쪽수가 맞는 짱이죠. 다구리의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이 한 50명 됐네요. 옆에 부족이 30명입니다.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은 하겠지? 자, 우리 부족 무기 돌칼 들고 갑니다. 쟤는 돌칼 들고 덤비겠죠? 싸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쪽수가 많다 보니까 30명을 다 보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서 30명을 보내버렸으면 우리 편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 30명. 30명은 너무하지. 그래도 좀. 일단 덩치 한 10명 정도 죽었다고 칩시다. 자, 어쨌든 10명의 피해가 났고요. 그리고 상대편이 막 열심히 식량 쌓는 걸 털었대요. 그게 전쟁의 목적이었겠죠? 자, 털었습니다. 털었더니 한 두 달치 식량을 갖다가 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요약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부족의 20%를 희생시켜서 두 달 동안 놀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전쟁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부족이 망하죠. 전쟁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 반면에 청룡기 시대 갈까요? 생산력이 문제기도 해요.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달하다 보면은 애들이 가을에 쌓아놓은 것도 많았죠? 제대로 한번 털었다 칩시다. 게다가 청룡기 시대는 또 뭐가 달라지느냐? 청동기 시대지만 모든 애들이 다 청동기에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은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의 차이가 발생했죠. 우리 청동분들도 돌격하는 저쪽에서 돌칼 들고 맞아 싸웁니다. 이런 싸움만 하죠. 그리고 50명, 30명 우리가 숫자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3명 정도 희생했다 치고 그리고 식량 제대로 털었습니다. 한 5달치 나왔습니다. 이러면 전쟁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잡아다가 노예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전쟁 결만 할 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을 만한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지나가면서 전쟁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늘어나면 또 하나 무슨 효과도 있을까? A 부족이 있어요. B 부족이 있습니다. C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 세 부족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셋이서 싸우죠. 셋이서 싸우겠지. 어떻게? 동네 A씨가 A가 순회 공연을 하면서 다 털어버리든지 아니면은 B씨가 서로 동맹을 해서 합치겠죠. 자, 전쟁을 통해서 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집단의 크기를 키워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만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만들까? 문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것도 많아졌습니다. 법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생길까?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슬슬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 여러 가지 변화점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뭐가 된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계급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좋은 무기들을 쓰고 그러면서 전쟁도 증가한다. 전체적인 청동기 시대의 모습으로서 기억하고서 책에서 좀 정리해 볼까요? 얘들아, 뭐 먹고 나서 피곤하니? 청동기 문화의 형성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역시 다른 동네 얘기가 좀 나옵니다. 기원전 35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이랑 그 중동 쪽입니다. 분명히 발생했대요. 농업 생산량이 커지면서 유해 생산물이 증가했고 번호 순서대로 매겨볼까요? 1번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2번 유해 생산물이 증가한다. 그 결과 인구 격차와 계급이 발생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이전엔 남는 게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뭐 챙겨도 그럴 게 없었는데요. 이제는 남는 것들을 놓고서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힘센 사람이 먹습니다. 우리 동네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청동체의 두 가지 특징, 귀하다 그리고 이쁘다 있습니다. 그 용도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 주로 무기, 예, 싸울 무, 도구기, 싸우는 도구, 제기, 예, 제사 도구, 제기, 이 장식품에 사용되었고 농기구는 여전히 주로 석기로, 돌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반달조칼들과 같이 더욱 발전된 석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토기도 사용하네요. 농업은 조, 피, 수수, 보리 등 반농사 중심이었으나, 다른 말로 잡곡이었으나,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합니다. 여전히 반농사가 주력입니다만은 벼농사고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신석기 농경 시작, 청동기 농경 본격화, 청동기 벼농사 시작, 철기 벼농사 본격화, 뭐 그런 식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이후로 봐야 되겠고요. 청동기 시대에 주로 강을 끼고 있는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지대의 주거지가 형성됩니다. 집터지구에서 대산 임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터구향 등등등 그냥 넘어가시고요. 청동기 시대 큰 변화,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뒤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덤의 크기와 껴묻거리, 예, 죽은 사람 무덤에 같이 넣어주는, 껴 묻어주는 것들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부입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들, 청동체 무기를 사용해서 주변을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자,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은 신석기 청동기 다 쓰여요. 근데 군장은 권력 있는 애만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주관하였으며 대통령과 그리고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자손이라 자처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청동 시리즈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지배층이 무덤이었던 고인도를 통해서 이들이 소유했던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자, 어쨌든 청동 시리즈를 쓰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잠깐 저기서 보시면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앞에 봅시다. 신석기 시대 원칙시장에 얘기했었죠. 그때 5번에 빈칸으로 물음표를 그려놨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섯 번째 가서 봅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린 하늘에서 왔다. 우린 하늘의 자손이다. 서민사상입니다. 이건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다른 것들과 다른데요. 일단 선민사상이라는 뜻, 하늘에서 왔다. 우리 부족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너희들 같은 믿겠냐? 아니요. 갑자기 어떤 애들이 오더니, 야, 우리 하늘에서 왔어. 그랬더니, 우리 특별하니까 너희들은 닥치고 내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같은 믿겠냐? 안 믿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자, 하늘 계속 해봅시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하늘의 자손입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답니까? 하늘에서 왔어. 증거를 보여줄게. 나는 손에서 불을 일으킬 수 있어. 난 손에서 불을 일으킬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어? 자, 물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뒤에 뭐 있다 라이트 했습니다. 자, 뻔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라이트 하신 걸 몰랐다면, 내가 정말 손에서 불을 일으키면서 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선민사상의 정체입니다. 뭔가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수준으로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난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을까? 아까 살짝 힌트를 줬죠?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공존합니다. 뭐하고? 이미 한반도 지역에서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청동기 문화는 누군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돌 쓰면서. 근데 어디선가 청동제 도구를 가진 애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우린 하늘에서 왔다라고 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뭔가 한방에 베어버리는 신의 무기, 청동제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신기한 방법도 많이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떠는 이 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다? 아, 운명의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선민사상은 청동기 시대 그 이후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불가능한 겁니다. 국민사상이 왜 청동기 시대 이후라고? 언제지? 언제지? 그래서 선민사상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종교 비슷한 사상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민사상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선민사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얘기 한분 시간 있죠. 하늘에서 왔다. 그것도 역시 비슷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은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냥 및 고기잡이의 성공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위 그림을 열심히 그렸답니다. 워낙 유명해지고 이슈가 되는 울산에 있는 반두대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바위에다 그려놨습니다. 교과서에도 지금 다음 장 가시면 이제 그림으로 나올 건데요. 여러 동물들 많이 그려놨어요. 심지어는 머리 잡고 춤추는 사람까지 그려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 계속 보세요. 고래와 사슴,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고요. 경부,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에는 동심원 등 기하학 무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심원 뭔지 아시죠? 동심원 뭐니? 동그라미, 중심 똑같은 거 동심원이죠. 이거는 뭐랑 같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치원 때 이렇게 그리시던 거와 똑같습니다. 태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태양 역시 애니미즘 충